그때 바람이 확 밀려와. 전 열차 조심히 운전하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서 들어가라고요? 아닐 거야. 안 탔을 거야. 때는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2003년 2월 18일. 그날 아침 전용남 씨는 서둘러 집을 나섰어. 아만 늦었다. 아 빨리 가야 되는데. 10시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조금 늦어가지고 그때가 아마 9시 45분쯤 넘었을 기라. 부랴부랴 지하철에 올라탔어. 그렇게 덜컹덜컹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 앉은 한 남자가 계속 눈에 들어와. 이 통의 뚜껑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반쯤 열다가 놔두고 거짓말에 손이 놓치면은 라이터를 꽂아보내가지고 나한테 불을 켜는 거야. 그 순간 펑! 빡! 시뻘건 불길이 갑자기 확 치솟아 오르면서 불이 붙은 거야. 화재 발생 1분 만에 첫 신고가 접수됐어. 근데 불이 번지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아. 불길이 점점 다른 칸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 뿌연 연기가 막 뿜어져 나오고 숨쉬기도 힘들어. 이거 119 올 때까지 기다릴 상황이 아니야. 응? 여기 빨리 나요! 빨리 다 나가야 돼! 승객들이 탈출하기 시작했어. 그때였어.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지하철 안에? 바람이 분다고? 자, 이 바람의 정체는? 바람의 정체는 바로? 바로 이거였어.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전문이 열리고 해줄 때는 무리하게 뒤에 오고 있는 거예요? 반대편 승강장에 열차 한 대가 들어오고 있는 거야. 1080호 전동차. 아. 지금 여기 멈춰 있는데. 설비도 다 터지고 있는데. 이 1080호 열차의 승객들은 어땠을까? 뭐지? 막 그냥 정신이 없었을 것 같은데. 문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야. 엄청 평온해. 빨리 다음 역으로 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왜냐? 이런 방송이 흘러나왔거든. 안내 방송 나오더라고요. 조금 잠시만 참아달라고. 승객님 죄송합니다. 지금 곧 출발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기관사가 곧 출발한다고 하니까 그냥 응? 별일 아닌가 보다 하고 기다린 거야. 바로 그때 불이 옮겨붙기 시작해. 1080호 열차로. 문을 안 열어주제, 답답하제, 뜨겁제, 숨을 못 쉬겠제, 막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 엎드려 있고, 막 울고 전화하고. 대구 전역에 소방차, 구급차가 일제히 출동했어. 참담하다. 이 안타까운 사고의 이름 알고 있어? 대구 지하철. 대구 지하철.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건. 이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구조팀은 대구 북부 소방서 황윤찬 구조대장과 팀원들이었어. 현장에 가니까 완전히 그 뭐라 클까요? 아수라장이죠, 아수라장. 곧바로 둘 셋씩 짝을 지어서 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 열기를 뚫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 수십 명을 옮기고 또 옮기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다시 내려갈 때마다 상황이 더 안 좋아. 더 뜨거워질 테니까요. 그렇지. 점점 더 깜깜해지고
점점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결국 전동차가 있는 이 지하 3층 내려갈 수가 없었어. 방화복을 입었는데도 너무 뜨거워서 접근을 할 수가 없었대. 와, 화염은 계속 치솟아. 무려 1시간 40분 동안. 아... 승강장 진화 작업은 그 이후에야 가능했대. 지하 3층에서는 갖고 생존자는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3층에서 생존했는 거. 어디? 전동차 안에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뼈만 있어요, 뼈만. 아... 나 4층 가야 어? 맞네. 저 몰랐어요. 저 이렇게... 대체 왜 이런 비극이 벌어졌을까?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 그걸 얘기해줄게. 평화롭던 대구도심의 하늘이 검은 연기에 흩어여 있고 평화롭던 출근길이 아비규환의 아수라장으로 참사의 시작점에 누가 있었지? 라이터 든 아저씨. 응. 휘발유로 불을 지른 방화범이 있었잖아. 방화범의 이름은 김대한, 당시 56. 좀만 더요. 네, 조심해서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네, 진짜 대체 왜 정신질환도 없었고 전과자도 아니야. 진짜로? 응. 멀쩡한 사람이었다고요? 멀쩡한 사람이야. 2년 전부터 건강이 악화되면서 비관하기 시작했대. 응. 이게 다 세상 탓이다. 내가 이렇게 된 거 너무 억울하니까 다 같이 죽자. 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지른 방화가 무려 350명의 사상자를 만들었어. 사망자만 192명. 자, 근데 이 사망자 숫자에 아주 소름 끼치는 비밀이 있어. 무려 142명이 이 뒤늦게 들어온 1089 열차에서 사망했어요. 기다린 분들인 거예요? 그렇지. 처음에 불은 어디서 났다고 했지? 그 옆에 지었죠. 그렇지. 1079호에서 났어. 근데 여기서 발견된 사망자는 없어. 혹시 종합사령실 들어봤어? 종합사령실? 응. 지하철의 컨트롤타워야. 아, 사령실. 그치. 22개의 모니터로 모든 열차를 지켜봐. 운행 시간 내내. 기관사들은 이 사령실의 지시에 따라 운행을 하는 거야. 응. 이 1079호에 불이 난 시각은 오전 9시 52분이었어. 기차가 이 중앙로역에 도착을 하면서부터지. 아까 이 종합사령실에 뭐가 있었다고 했지? CCTV들. CCTV. 사령실 모니터에 불이 나고 시커먼 연기가 화면을 뒤엎는 장면이 포착이 됐어. 1분 반 동안. 그걸 본 종합사령실에서 뭘 했을까? 신고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알려주거나. 그렇지. 자,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 왜? 못 봤대. 컨트롤타워인데요. 어. 사무실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데도 들어온 차 내려 확인하다 보니까 이제 승객 내리고 요 하는 상 미처 못 봤어요. 네. 아무도 안 보고 있었던 거야. 결국 이 사령실에서 화재 사실을 알게 된 건 화재가 나고 3분이 지난 후야. 영무원이 놀라서 전화를 했대. 사령실! 중앙로역 실질 화재입니다. 앞이 분간이 안 됩니다. 신고 좀 부탁드립니다. 이때가 9시 55분이야.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 왜일까?
불을 잡을 수 있는 시점인 건가? 불도 불인데? 80호의 승객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그거요. 맞아요? 그 시각에 1080호 열차는 아직 이전 역에 있었거든요. 들어오기 전. 들어오기 전이야, 이 1080호 열차가. 네가 컨트롤타워야.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떤 지시를 내리겠니? 멈추라고. 절대 중앙로 역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해줘. 열차가 못 들어오게. 당연하지. 이 1080호가 못 들어오게 막아야지. 네. 근데 사령실에선 이런 지령을 내렸대. 열차입니다. 자, 중앙로 진입 시 조심히 운전해도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화재 발생됐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라고요? 미친 건가? 119에 신고도 안 하고 80호에 주의도 주지 않았어. 아니 왜? 모르겠어. 그럼 이 1080호 기관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기관사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 진압이 되겠구나. 해결이 응.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령실에서 연락이 없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승강장에 진입해서야 연기를 발견했어. 가끔 우리가 지하철 타면 그 역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는 거 본 적 있지. 급행열차 같은 것도 그냥 통과를 해버리잖아. 1080호 열차에도 당연히 이 기능이 있었어. 하지만 기관사는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어. 왜냐? 지시가 없었어. 지시가 없었으니까. 눈으로 봤는데도. 그렇지. 그렇게 1080호는 불이 난 중앙로 역에 정차했어. 이때가 9시 56분. 불이 나고 4분이 지난 시간이야. 아... 전기가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상황에서 열차 출발하는 데만 몰두를 한 거야. 출발하네 마네 하면서 보낸 시간이 무려 5분이었어. 그러면서 골든타임이 다 지나고. 그렇지. 옮겨붙을 대로 다 옮겨붙었겠다. 그러니까. 자, 그 사이 전기가 아예 다 끊어졌어. 사령실과 교신도 안 돼. 잠깐만. 지하철 무슨 보고 전기를 열렸을 거 아니에요? 뒤늦게 기관사가 열차 출입문 개방 버튼을 눌렀는데 안 열려. 전기가 나갔으니까. 그러면 다 그대로 갇힌 거예요, 지금? 그대로 갇혀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던 이 기관사 뭘 했을까? 바로 옆 1호칸 출입문만 한두 개 열어주고 자기도 탈출을 했어. 이렇게? 나머지 칸은 그대로 사람들을 갇혀버렸어. 그나마 뒤늦게 빠져나왔다고 해도 승강장 계단 전부 암흑천지야. 어디가 계단인지 어디가 출구인지 전혀 분간이 안 돼.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검게 그을린 이 방화 셔터엔 수많은 손자국과 발자국들이 찍혀 있었대.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그렇지. 것들이었는데 한 번만 더 뭐 모니터만 더 되돌아보고 단 한 사람이라도 그냥 합리적인 사고만 할 수 있었으면 아무도 죽지 않았을 수 있는. 근데 진짜 난국은 따로 있었어.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진짜 원흉이 드러났거든. 원흉? 어. 방화범도 아니고. 바로 이 지하철 자체야. 지하철 자체요? 어. 사실 처음 방화범이 뿌린 휘발유는 겨우 2리터야. 휘발유 2리터에 전동차 두 대가 불탄다? 말이 안 돼요. 뭐. 말이 안 되잖아.
저는 옆칸으로 옮겨붙은 게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 칸과 칸 사이가 옮겨붙는 것도 좀 신기했는데 옆에 들어오는 지하철이 불이 붙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를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어. 당시 지하철 안전 기준이야. 차체 및 실내 설비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질, 불연재를 사용할 것. 다만 실내 설비의 성질상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료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에 타기 어려운 재질 난연재로 할 수 있다. 어려운? 뭐가 어디까지가 어려운 거야? 그렇지. 불 잘 탔잖아요. 그렇지. 난연재에도 여러 등급이 있는데 어떤 정도 수준으로 하라는 세부 기준이 없는 거야. 자, 게다가 불 났을 때 제일 치명적인 게 뭐지? 유독가스. 유독가스. 근데 유독가스와 관련된 기준은 아예 아니요. 없어. 단 한 줄도, 단 한 단어도. 자, 사고 이후에 지하철 바닥, 벽면, 천장, 내장재까지 실험을 해봤는데 전부 다 불이 막 활활 잘 타. 자, 그럼 혹시 이 불연재를 만드는 기술이 부족했을까? 그렇다고 해줘. 아니야. 기술은 충분했어. 전동차를 이 납품한 업체가 해외에도 전동차를 수출했거든? 네. 근데 좀 묘한 게 있어. 뭐냐? 가격이야. 가격이야. 대구 지하철의 전동차 한 량이 6억 2천만 원이야. 근데? 해외에 수출한 이 전동차 한 량이 얼마였을까? 16억. 대체 뭐가 차이가 얼마나 있길래? 뭐가 차이가 났을까? 소재. 그래. 수출용은 불연재를 쓴 거야. 그리고 국내용은 안 쓴 거야. 이거 왜였겠어? 싸게 만들어서 팔려고. 돈 아끼려고를 넘어서 기준. 외국은 기준이 엄격한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니니까. 규정에 맞게 만들었으니 문제는 없는 거고. 응. 야, 이거 뭐 싸게 만들어서 뭐 적당히 싸게 사고 하면은 그거 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야? 설마 이거 불 나겠어? 자, 그렇게 우리나라 전동차는 지하철이 아닌 지화철이 돼버린 거야. 말도 안 돼요, 이거 진짜로. 말도 안 되지. 큰 사고로 번지지 않을 만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당장의 그 방화범만이 아니라 모두한테 다 책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대구 지하철 참사로 사법 처리된 사람은 총 10명이야. 제일 무거운 벌을 받은 건 당연히 방화범이지. 무기징역을 받았어. 1080호 기관사는 5년형을 받았어. 하지만 이 불쏘시개 전동차를 만든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았어. 자, 아무도 받지 않은 그 형벌은 누구에게로 돌아갔을까? 유가족. 유가족과 생존자들. 자, 유해를 수습하기까지 총 3개월이 걸렸대. 지하철 요즘 탈 때 우리 아들이랑 아내는 타니까 불 날까 봐 뭐 무섭거나 그렇진 않잖아. 네. 이거 왜 겠어? 다 바뀌었죠. 다 바뀌었어. 그때 이후로 많은 게 바뀌었다고. 그 사건 이후로 지금은 모든 전동차가 불연재, 극난연재로 만들어졌어. 또 지하철 화재를 대비한 매뉴얼들 잘 만들어졌어. 승강장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열차를 비상정지시킬 수 있는 버튼도 있어. 이 모든 게 언제 생겼다? 참사 이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안전은 그분들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인 셈이지. 승윤이도 나도 우리 모두가 그분들께 받았으니까 큰 빚을 지고 있는 건 아닐까. 콕콕한 방이 나와. 석대 풀고 전화 벗어. 빨리 말해. 아, 정말 모릅니다. 이 새끼가 그 선배를 지금 찾고 있는 거야. 파란 셔츠야? 여기 검은 모자야? 가리켰어. 민규야, 우리랑 일해보는 거 어때? 캐디네스. 이 번호는 뭐야? 낯익은 이름들이 있어. 김영삼. 김대중. 와, 노무현. 세상에 알려야 해. 수많은 꼬물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꼬꼬무 시즌2 책이 나왔습니다. 야!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 이게 또 책으로 보는 활자로 만나는 그 감정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제가 우리 선영 씨에게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아 뭐라 그랬죠?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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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관부.